안녕하세요. 로또 복권 많이 사십니까? 한국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800만 분의 1, 정확히 말해 814만 5060분의 1 확률입니다. 도박이든 오락이든 솔직히 이 정도 확률이라면 단 한 장도 팔리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매주 8천만 게임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숨어 있는데요. 로또 판매사의 교묘한 착시술과 구매자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묘한 심리현상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조금 특별한 존재일 거라는 관념적 나르시시즘에 자주 빠지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로또에 감춰진 의혹들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먼저 로또의 확률에 대한 비밀부터 열어볼까요? 1등 당첨 확률은 800만 분의 1인데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확률인지 그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카라 게임에서 플레이어와 뱅커의 승률은 각각 약 50%인 2분의 1 확률입니다. 여기 얼룩말 3마리 중 1마리의 배팅 승률은 33.3%인 3분의 1 확률입니다. 예쁜 6마리의 양 중 1마리의 배팅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공을 던져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은 300분의 1인데 여기에 만원을 거실 수 있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시군요. 그럼 여기 5천분의 1 확률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단돈 천원도 걸지 않으실 겁니다. 이 확률에 돈을 거는 건 어리석은 짓이니까요. 자, 이제 공을 들고 남산타워로 가보실까요? 800만분의 1 확률을 온몸으로 느껴보실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미리 지정해둔 서울시민 한 사람을 공을 던져 맞출 확률이 800만분의 1 확률입니다. 이제 그 실체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어처구니없는 확률에 매주 1만원씩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은 로또를 한 번에 대량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한 장을 더 구매할수록 확률이 두 배로 증가한다는 착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봤자 추가 한 장당 800만 분의 1이 증가할 뿐입니다. 이만큼 확인했는데 이만큼 5천원짜리 하나도 안 됐어. 5천원짜리 우리 이제 젊으신 분들 로또로 인생 한방 노리지 마십시오. 그냥 꾸준히 일해서 버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판매자의 입장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이 엉터리 확률의 복권을 여러분에게 팔기 위해서는 교묘한 착시술이 필요합니다. 오른쪽 연필이 더 길어 보이십니까? 두 연필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착시현상이죠. 로또 설계자들은 이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로또 용지는 800만 분의 1 확률을 숨기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트릭인데요. 800만 분의 1 확률을 45개의 숫자 묶음으로 간소화하고 6개만 맞추면 된다는 착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까짓 거 아주 쉬워 보이시죠? 지금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로또 추첨기의 의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로또에서 현재 사용 중인 추첨기는 프랑스 아카니스 테크놀로지의 비너스 머신입니다. 이 오상하게 생긴 추첨기는 세계 곳곳에서 자전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먼저 저 유명한 세르비아의 로또 조작 의혹 추첨 영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순조롭습니다. 27번 볼이 나왔는데 화면에는 뜬금 21번이 표기됩니다. 21번 볼이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영혼은 벌써 나오셔서 벌러덩 누워 계시는데 몸체는 돔 안에서 깜빡 졸다 27번과 차례가 바뀌셨군요. 깔끔 공 나오는 순서는 바뀔 수도 있지 뭐. 이 요상한 추첨기를 365일 보관 관리하는 주체는 로또 사업자인데요. 여기서부터 불공정 의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추첨기의 설계, 제작, 그리고 관리는 플레이어인 여러분도 관여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 주택복권 추첨 영상입니다. 당시엔 회전하는 관역판에 화살을 쏴서
당첨번호를 추첨했는데요. 이때부터 추첨기에 대한 불신이 일기 시작합니다. 관역판을 정기환 스태핑 모터로 회전시키고 화살의 슈팅 타이밍을 회전각에 동기시키면 설계자가 원하는 번호로의 화살 슈팅이 충분하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감각기관은 초단위로 반응하지만 기계는 100분의 1초 단위 메커니즘이기 때문이죠. 초창기엔 사람이 직접 쐈는데 그땐 불공정 시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636회차 로또 복권 추첨 영상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도중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돌발 사고가 발생합니다. 갑자기 네 번째 볼부터 나오질 않는 겁니다. 돔 속의 볼들은 정상적인 에어스핀을 받으며 배출구에 정확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오기가 싫어졌나 봅니다. 에어스핀이 정상인데도 공이 나오지 않는 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에어스핀이 계속 진행되는 조건이라면 모든 공이 다 나와야 정상입니다. 특정 공들만 나왔다는 건 특정 공들만 나오게 할 수도 있다는 반증이죠.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볼을 자유롭게 배출할 수 있는 추첨기계 제작을 의뢰한다면 저는 충분한 보상을 조건으로 수락할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급격한 운동 에너지가 가해졌을 때 부피가 팽창하는 화학물질부터 찾을 겁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로또 볼들입니다. 나홀로 신나게 자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 마찰 정전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 같군요. 더 상세한 기술적 공개는 저위 지적자산 보호 차원에서 생략하겠습니다. 단, 기계의 하단부는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지금처럼 가려주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현대는 화성의 탐사선을 지구에서 원격 조종하는 첨단 과학시대입니다. 800만 분의 1 확률과 추첨기의 의혹을 뚫고 올라온 여러분은 이제 1등의 행운과 만나게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앞엔 거대한 의혹의 장벽이 하나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판매된 로또의 데이터와 관련된 의혹입니다. 로또 사업자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에 판매를 마감하고 데이터를 정산하는데요. 지난 2008년 진수희 의원이 로또 데이터 관리 부실과 당첨번호 조작 의혹을 제기합니다. 같아야 될 복권 판매 데이터가 단말기와 메인 센터와 감사 시스템이 불일치했다는 거죠. 그리고 검찰 조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로또 업체의 데이터 시스템 공개 거부로 조사는 무산됩니다. 이후 정부가 자체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로또 업체 측에서 시스템 공개를 거부해서 이 검증이 무산됐습니다. 2009년 4월 로또의 150억 비자금 조성 의혹이 새롭게 제기됩니다. 그러나 2009년 7월 이명박 정부의 김항식 감사원장은 무혐의 결정으로 감사를 종료합니다. 진수희 의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조용해졌고요. 묘한 여운이 남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난장판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저 요상한 추첨기는 빨리 퇴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기계가 아닌 사람이 직접 활을 쏘고 관역도 모터가 아닌 사람이 직접 돌리는 공정한 시스템으로 당장 바꿔야 합니다. 가장 큰 의혹의 중심인 로또 판매 데이터는 화강과 동시에 파일 형태로 공개해야 합니다. 누구나 바로 다운로드해서 자신이 구입한 복권도 조회해 볼 수 있고 한국 로또에서만 나오는 2월 없는 매주 1등 10여 명의 기이한 레전드 현상, 정말 매주 1등 당첨자 수만큼의 중복 패턴 조합이 10게임 비율로 존재하는지도 확인해 보고 모든 번호 조합이 완판되어 2월 되는 회차가 정말 존재하지 않는지도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업자가 추첨 장치와 판매 데이터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공정한 게임을 위한 정당한 요청이며 여러분의 상실된 권리 회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의지가 약해 보입니다. 토요일이 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또 어김없이 긴 줄을 서시겠지요? 대체 그 순박한 신념은 어디서 나오시는 겁니까? 감사합니다.